대장동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박영수 전 특검이 오늘 두 번째 구속기로에 섰습니다. 박 전 특검에게 3억 원이 건네진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구속영장에 담긴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이서준 기자입니다. 박영수 전 특검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왔습니다.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됐다 아닌가요? 2014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때 대장동 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입니다. 남 변호사는 최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건넸는지 검찰에 털어놨습니다. 처음 돈을 건넨 건 2014년 11월 7일입니다. 5천만 원인데 경기도 양평의 한 콘도에서 열린 워크숍 때입니다. 12일 뒤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5천만 원. 한 달 뒤쯤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2억 원을 건넸다고 했습니다. 모두 쇼핑백에 넣어줬다고 했습니다.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에게 약속한 50억 원을 주려고 딸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꾸몄다고 본 겁니다. 그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. 박 전 특검 딸은 11억 원을 한 푼도 갚지 않다 지난해 초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5천만 원 정도만 보냈습니다. 화천대유 자금 담당 임직원들도 증여세를 안 내려고 회계장부상 빌려준 것처럼 꾸몄다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.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. JTBC 이서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